좋아, 해볼게. 대신 나도 너한테 부탁 좀 하자. 엄마 설득해서 태양 씨 빼낼 테니까 태양 씨한테서 떨어져. 그럼 내가 태양 씨 누명 벗겨볼게. 어떡할래? 내가 그 부탁 거절하면 유월이 저렇게 살인자 누명 쓰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네 남편이라며. 그럼 내가 이렇게 부탁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쩜 그러고도 유월이 옆에 남아있겠다는 너희 모녀가 정말 끔찍하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 끌고 경찰서에라도 가서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래? 사실대로 말하면 너희 어머니는 큰 처벌 받지 않으실 거야. 제발 부탁 좀 할게. 네가 뭔데 부탁을 해. 내 남편이랑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구해도 내가 구할 테니까 윤 씨 얼른 제발 빠져. 그래, 너든 나든 누구라도 해보자. 유월이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누구든. 방금 덕실 씨 만났어. 내가 김유월이랑 헤어지면 자기 엄마 설득하겠대. 당신도 그래? 내가 김유월한테 가지 않으면 그 누명 벗겨줄 거야? 그럼 사실대로 말할 거냐고.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나 너 좋아서 같이 살겠다 그런 거 아니야. 말했지. 내가 너한테 지옥을 경험하게 해줄 거라고. 이제야 제대로 된 지옥에 빠졌는데 내가 왜 그놈 누명을 벗겨줘? 그럼 나한테 고통 주려고 유아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 그러니까 억울하면 네가 진실을 밝혀. 정말 왜 이래? 네가 먼저 시작했어. 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뿐이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너나 걱정해. 내가 너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니까. 내가 끔찍하겠죠.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끔찍한 년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덕실 어머니를 보면은 그 말이 떠오릅니다. 무지도 죄라는 거. 무지에서 두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무지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독약을 먹이고 또 무지에서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오늘따라 영감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무지한 여인을 위해서 3조나 되는 돈을 김유월 대표에게 남긴 영감님이요. 사실 저도 한때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죠. 속세와 연을 끊고
나 스스로를 구속하고 벌을 주며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속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어쨌든 덕실 어머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더 이상 죄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세요. 남에게 준 고통은 언제고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형사가 묻더군요. 영감님께서 김열 대표에게 왜 3조나 되는 돈을 물려줬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대표를 살인자로 몰고 가죠. 하지만 덕실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영감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제발 그분의 그 마음을 제발 욕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설마 밤새 이러고 있었던 거야? 엄마. 밥이나 먹자. 어쩐 일이야? 네가 밥을 다 차리고. 엄마가 안 하니까. 정 선생님은? 운동하신다고 아침 일찍 나가셨어. 덕실아. 왜? 이 집에서 나가자. 왜 이래 또? 김서방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 근데 무슨 염치로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맞아.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어. 엄마랑 그 빌어먹을 최강일 때문에. 근데 누가 누구 보고 염치가 없다는 거야? 떠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구할 생각이나 해. 제발. 그리고 나보고 자꾸 이 집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떠나고 싶으면 엄마나 떠나.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래. 확실히 네가 무슨 죄야. 다 나 때문인데. 나만 떠나면 되는데. 방금 부검 결과가 나왔답니다. 부검 결과 김유월 사무실에서 발견된 약품과 같은 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뭐 청소부 잘 처리했지? 예, 어제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알았네. 그럼. 지난번 정 선생님이 사장님 드시라고 가져온 약초예요. 생각 없습니다. 사장님. 천신만고 그때 찾은 아들이 살인죄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잡혀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보약을 먹겠어요. 그럴수록 기운을 내셔야죠. 그래야 김 대표 억울한 누명을 벗기죠. 방금 전 부검 결과가 나왔답니다. 사무실에서 발견된 약품과 같은 약 성분이 검출됐답니다.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네요. 내가 지금 이러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네요. 그 몸으로 어딜 가시게요? 전 괜찮으니까 실장님은 회장님이라 신경 써주세요. 사장님! 설마 또...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불쌍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찾은 아들인데 앞길이 구만리 같은 내 아들이 살인자라뇨.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만 살려준다면 당신이 과거에 한 짓 다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유월이 잘못되면 저도 장 회장님도 제 명예 못 삽니다. 유월이, 우리 유월이 좀 살려주세요. 형사단님, 왜 이러세요? 지금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요. 가서 우리 아들 아무 죄 없다고 말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일어나세요. 유월이 어떡해요? 우리 유월이 이제 어떡해요? 아니, 장 사장님! 장 사장님! 장 사장님! 하지만 덕실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영감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분의 그 마음을 제발 욕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황 사장님께서 어머니 대신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저도 어머니를 용서해 보려고 합니다. 나예요. 그래, 나 좀 봐야지. 그래요. 나도 할 얘기가 있어요. 좋아, 어디서 볼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김 대표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일단 이리로 오세요. 아, 예. 정말 병원에 안 모시고 가봐도 되겠어요? 주치의한테 연락했으니까 곧 오실 거예요. 김 대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깨어나시면은 직접 물어보세요. 많이 놀라셨나 보네요. 정 선생님 말이에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누가 왔었나? 네. 누구야? 다녀간 것 같은데. 아, 정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정 선생이? 네. 근데 왜 그냥 가? 나도 안 보고. 실은 장 사장님께서. 응? 미안해. 요즘 나 때문에 힘들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적길래 이러는 거야?
요즘 그 집 식구들이 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서 살면 되잖아. 왜 옆집에 살면서 그 순환을 겪나?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멀리 떠나려고요. 생각 잘했어.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뭔데? 신미식품 주주총회 날 당신이 나한테 준 약이요. 그 약도 사람 죽이는 약이었어요. 뭐? 당신이 오태양한테 주라고 한 약이요. 그것도 먹으면 죽는 약이었냐고요. 아니야. 그땐 정말 수면제였어. 정말이야. 그럼 왜 이번엔 수면제가 아닌 그런 몹쓸 약을 준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 황 사장 때문에 내 경영권을 잃을 뻔했잖아. 뭘 새삼스럽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 영감탱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당신과 공모해가지고 광일이와 오태양 운명을 바꾼 것까지. 근데 그걸 가만 놔두나? 그 노인네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어쨌든 당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건 오태양이 뒤집어 쓰게 돼 있다고. 장회장 댁에서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황 사장님을 죽인 게 최태준 당신이란 걸 그쪽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알면 뭐해?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하여간 나한테 약을 준 건 당신이에요. 그 누구도 아닌 당신. 그건 그렇고 오태양 사무실에는 누가 약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있어. 당신 몰랐대. 선홀딩스에서 그 사람을 찾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다 재수 없어 잡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 사람 불법 체류자야. 돈 줘서 벌써 베트남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당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태양 집은 언제 떠날 거야? 곧 떠나요. 생각 정말 잘했다. 이제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어? 그럼 나 먼저 갈게. 그래, 네 소원대로 떠나줄게. 하지만 그냥은 못 떠나. 최태준 네가 벌받는 걸 보기 전까지. 부검 결과가 나왔대. 역시나 선홀딩스 사무실에서 나온 약품과 같은 약 성분이 검출됐대. 이제 사실을 밝혀줄 증인이나 목격자 증거물이 없으면 김요리 다 뒤집어쓰게 돼버렸다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자는 거 아니겠니? 어? 자, 다들 각자 생각들을 말해봐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수사 드라마라도 좀 챙겨보는 건데 정말 모르겠어요. 아, 나도 평소에 추리 소설을 좀 읽어둘 걸 그랬네. 너무 고상한 책들만 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맨날 순정 만화만 보시면서. 예! 그건! 내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져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야. 에스트로겐 이렇게 섭취하는 기분으로다. 저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이제 얼른 대책 회의나 좀 하자니까. 근데요, 우린 이미 범인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모부, 아니 이제부터 최태준이라고 할래요. 괜찮죠? 아유, 당연하지. 그런 놈한테는 존칭 쓸 필요가 없어. 막 욕해도 돼. 최태준이 진범이다. 우리도 이걸 언론에 흘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랬던 것처럼. 굿.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래요. 비겁하게 정보지 같은 거 부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여는 거예요. 맞다.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근데 말이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응? 기자들이 물어보면 뭐라도 답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 기자회견부터 열어요.
그동안 최태준이 저지른 일들만 브리핑해도 여론의 화살은 최태준한테 확 쏠릴 것 같은데. 이야, 역시 지은인 참 용감해. 여전사라니까. 그래요, 여보. 우리 기자회견을 해서 최태준을 국민의 심판대에 올려놓읍시다. 오케이. 그렇게 해요, 아버지. 그래, 좋다. 일단 네 할아버지랑 이모랑 상의부터 해보고. 어머니만 침묵하시면 아버지와 저 그리고 어머니 우리 셋은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네. 비밀 지키세요. 못 지킨다면 죽을 때까지 어머니 원망하면서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요? 바쁜데 불러내서 미안하다. 앉아봐. 얘기가 있어. 넌 괜찮을 거다. 넌 나한테 약을 줄 적 없어. 난 너한테서 약 안 받은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왔어. 네가 괴로워할까 봐. 날 많이 원망한다는 거 알아. 내가 널 버렸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널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널 찾지 않았어. 딱 한 번. 네 결혼식 때 빼고는. 내 아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나 궁금해서 그 집에 보낸 뒤로 처음으로 널 보러 갔었어. 신부 옆에 두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네 모습이 그럼 끝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았어야죠. 그러게 말이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벌을 받고 있나 봐. 그 집을 떠나려고. 그래서 너한테 인사하려고 왔어. 떠난다고요? 그래.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겠니? 건희라. 못난 애미 있고 잘 살아.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바쁜데 얼른 들어가 봐. 그럼 가마.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장을 이렇게 많이 봐? 냉장고가 텅텅 비었더라. 아주 잔치라도 벌이실 생각인가 보네.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나 제정신 아니야.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는 거 너도 들었잖아. 엄마. 그러니까 너도 네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하루빨리 병원 가서 네 병 고쳐. 엄마! 네 엄마처럼 무지몽매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밥하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밥이라도 할게. 누가 그 밥을 먹는다고 밥을 해? 지금 누가 그 밥을 먹는다고? 그래, 넌 내 밥 먹고 자랐으면서 평생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지. 내 밥 먹고 고마워한 사람은 돌아가신 황 사장님밖에 없다. 내 밥 먹고 싶다고 자기 집 놔두고 이 집에 들어오고, 내 밥 먹고 싶다고 같이 살자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 상상도 못할 재산까지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사장님한테 왜, 왜 그랬어? 말했잖아. 니엠이 제정신 아니라고.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그런 짓을 왜 했겠니? 그러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안 그럼 덕실이 너 나처럼 돼. 미쳤어? 내가 왜?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 엄마까지 왜 이래? 엄마까지 왜? 콩나물 무침만 해도 그래요. 응? 어쩌면 맛이 이렇게 기가 막힌지. 이 콩나물이요, 보긴 쉬워 보여도 은근히 까다로워요. 이게? 예? 이게 성질이 보통 까다롭지가 않다니까요. 꼭 사장님처럼요. 저는 내가 무슨 콩나물이야? 난 이거 술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에이, 까다로운 콩나물 같은. 그 까다로운 성질을 죄다 맞출 줄 알아야 나 같은 음식 고수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알아, 알아. 자네 음식 잘하는 건 내가 인정을 해. 아, 자네 음식 솜씨 하나에 정말 따봉이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장님.
어딜 간 거지? 네. 윤시열 씨죠? 네. 택배입니다. 본인한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요. 주세요. 그리고 사인요. 고맙습니다. 뭐지? 이 모든 정황이 김유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아직까지 왜 이렇게 발뺌을 하실 겁니까?